하나,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.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.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표적인 과부제조기, 바로 이 혼다 S2000.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한다. 일단 혼다 S2000이 왜 과부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었냐? 진짜 위험한 차량이에요. 진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물론 재원만 두고 봤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스펙은 아닌데 실제로 타보면 정말 위험한 차량입니다. 왜냐?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고난 차량들이 많다고 해요. 실제로 진짜 워낙 코너링이 좀 약간 오버스티어 성향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잘못 컨트롤하면 가드레일하고 많이 부딪히는 차량이 많을 정도로 진짜 사고 차량이 많은 모델 중 하나인데요. 물론 과부제조가 이 차량만 있냐? 그건 아니에요. 미국의 다치바이퍼라는 모델인데 다치바이퍼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차량 성향이 다른 게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로 갖다가 설명해 드리자면 이 차량은 좀 코너링에서 재밌는 차량은 다치바이퍼 같은 경우는 직선 가속에서 짜릿함을 주는 차량이에요. 왜냐? 좀 자동차 문화가 두 나라가 달라요.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코너링에 좀 중점적으로 만드는 그런 차량들을 많이 생산하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잖아요.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좀 코너링보다 가속 성능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좀 그게 어쩌면 자동차 문화의 차이점인데 약간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굳이 코너링에서 그렇게 좋은 차가 필요가 없다.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. 미국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코너링보다는 약간 직선 가속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갖다가 설명이 되더만 직선 가속보다 조금 더 코너링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한 스펙을 설명드려볼게요. 일단 이 혼다 S2000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자연흡기 엔진에 VTEC 엔진을 쓰고 있어요. 혼다의 명기 엔진을 바로 무엇입니까? VTEC 아니겠습니까? 혼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VTEC 엔진이 이 모델에도 탑재가 됐어요. 물론 옛날하고 요즘 혼다랑 좀 다른 게 옛날 혼다의 엔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터보가 아닌 자연흡기 엔진을 썼는데 요즘 혼다 같은 경우는 VTEC 터보차도 엔진으로 바뀌었어요. 물론 그동안 확연하게 큰 차이점이긴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자연흡기 VTEC 엔진을 고집했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진짜 배기량이 되게 좋아요. 물론 진짜 그 엔진 사운드 질감이 터보차랑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연흡기가 주는 그 풍부한 사운드 맛을 진짜 잊을 수 없어요. 그래서 요즘 혼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 혼다를 많이 좋아하거든요. 요즘 혼다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옛날에 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그때 당시 혼다 차량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물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고 솔직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옛날 그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그 혼다차의 향수를 많이들 알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이따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엔진 레이아웃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이제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리죠. 자, 한번 이 혼다 S2000 같은 경우는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확실히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.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.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 줬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, 라디에이터 그릴, 에어 인테이크, 여기 쪽 보시면 이런 번호판 가드, 번호판 가드 디테일이나 여기 쪽 혼다 로고 프린팅, 혼다 로고 프린팅도 디테일하게 재현해 줬고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 퀄리티도 깔끔하게 재현해 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. 측면부의 바디라인, 확실히 측면부의 바디라인 도 S2000만의 그 매력을 잘 뽑아줬죠. 확실히 혼다 S2000 특유의 그 시원시원한 바디라인, 확실히 혼다 S2000 특유의 그 시원시원한 바디라인을 잘 살려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. 혼다 S2000 같은 경우는 마츠다 RX-7 LPG 3회사랑 똑같이 공차 중량이 50-50입니다. 앞과 뒤에 그 무게 밸런스가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어쩌면 확실히 가장 큰 메리트예요. 진짜 뭐 다른 모델인 뭐 스카이라인 GTR-SL4나 슈프라 MK4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50-50이 아닌데 물론 이 모델이나 FG3S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50-50이라는 게 확연하게 큰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물론 RX-7하고는 좀 지향점이 다른 게 RX-7 같은 경우는 로터리에 터보차드 엔진이 들어가지만 이 모델은 오로지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진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물론 과급 방식이 다른 게 확연하게 차이점이에요. 엔진뿐만 아니라
과급기 방식도 다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렇지만 RX7 FD 33 공통점이 있다면 공차 중량 무게 밸런스나 똑같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갖다가 설명이 되자면 측면발 바디라인 같은 경우도 역시 경량 로드스터만 이렇게 시원한 바디라인을 잘 살려줬죠. 물론 근데 혼다 S2000도 알아봤는데 일단 그거 하나 설명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. 소프트탑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드탑 버전도 있습니다. 혼다 S2000 같은 경우는 소프트탑 버전이 많긴 하지만 하드탑 버전도 존재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측면발 바디라인이나 도어 캐치나 이런 5 스포크 휠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S2000 로고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을 뿐더러 추유구 마감까지 깔끔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테일라이트. 사실 후면부의 테일라이트 디테일은 살짝 아쉽다 생각해요. 좀 옛날 금형이다 보니까 테일라이트의 디테일이 살짝 아쉽게 다가오는데 솔직히 테일라이트도 클리어 파츠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. 솔직히 테일램프를 클리어 파츠로 안 넣어준 건 아쉽지만 그래도 테일램프의 모양새도 어느 정도 재현해줬고 리어 범퍼나 노고 프린팅 이런 듀얼 버플렛집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이렇게 엔진룸하고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. 일단 제가 예전에 입었던 4다 토이즈 제품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예전에 4다 토이즈 모델 같은 경우는 후면발 트렁크까지 열렸거든요. 그렇지만 이 모델은 4다 토이즈 거랑 같은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엔진룸하고 도어 열리는 기믹밖에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엔진룸을 보여드릴게요. 확실히 아까 전에 제가 엔진룸도 보여드렸다시피 FMR 방식의 그런 엔진 방식을 자랑한, 구동 방식, 어제 구동 방식을 자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일단 FMR 방식이 무엇이냐? 상당히 엔진 커버가 뒤로 가 있다는 거예요. 엔진 구조 방식만 봐도 아시다시피, 엔진을 상당히 뒤로 빼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. 완전한 프론트 엔진하고는 좀 다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실제 자랑한 프론트 엔진은 엔진이 되게 앞에 가 있는데, 이 모델은 프론트 엔진 방식의 미드십 구동계다, 미드십의 리어 구동계다 보니까, 약간, 엔진 룸이 살짝 뒤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FMR 차량의 대표적인 모델 하나 페라리 12기통 라인업인데 페라리 12기통 라인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FMR 차량이에요. 뭐 599GT5나 F12 베를리에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FMR 차량이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FMR 차량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? 안정적인 코너링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? 엔진 같은 경우 상당히 뒤로 빼놨기 때문에 미드십 못지않게 코너링이 날카롭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. 물론 미드십에 비해서 좀 앞쪽에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코너링 성능은 미드십 못지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사실 미드십하고 약간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미드십 같은 경우 뒤가 한번 털리면 완전히 오버스티어가 나는데 이 모델은 앞쪽에 그런 엔진이 있어서 뒤가 털려도 어느 정도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제어가 가능하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여기부터 보시면 이런 엔진룸 커버 디테일을 한번 보십니까? 이렇게 엔진룸 커버 같은 경우도 디테일하게 지원해줬죠. V10 로고나 이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색까지 깔끔하게 해줬고 흡기 필터마저도 디테일하게 지원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 실제 차량으로도 자동 미션은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에요. 순정 상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오토매틱이 아예 없는 차량이에요. 오로지 수동밖에 없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차는 왜 수동밖에 생산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? 펀드라이빙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에요. 실제로 이 차가 생산은 포지션이 약간 펑카 포지션인데 펑카 포지션이 되어 보니까 오로지 수동 미션밖에 없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한번 실내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이렇게 한번 실내를 보시면 진짜 수동이라는 거 보이시죠? 진짜 수동 차량만의 그 매력을 잘 뽑아줬는데 이쪽 보시면 이런 매뉴얼 미션 보이십니까? 기어만 봐도 이렇게 매뉴얼로 되는 걸 볼 수 있죠. 이렇게 매뉴얼로 되어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만도 이렇게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로 되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쪽 보시면 헤드레스트 역시 오픈카 모델답게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 운전속도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한번 이 혼다 S2000 모델 한번 운전속도 내부로 보시면요.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하죠. 확실히 옛날 마이스터 제품이지만 진짜 내부 디테일을 잘 뽑아줬다 생각해요.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깔끔하게 전해줬고 그리고 이런 기어 노브나 사이드 브레이크 디테일까지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실내 퀄리티도 훌륭하고 시트 한번 볼게요.
그리고 뭐 시트 디테일로 보시면 역시 세미 버킷 시트로 되어 있죠. 역시 스포츠카 모델로 되어 있는 세미 버킷 시트로 디테일하게 채우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.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깔끔했고, 그리고 시트도 역시 세미 버킷 시트로 재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이 혼다 S2000, 이 다이캐스트는 저희 토탈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제가 이 혼다 S2000 모델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. 사실 저도 24스케일 혼다 S2000은 예전에 자다 토이즈 제품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지만 자다 토이즈랑 색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. 자다 토이즈 같은 경우는 좀 더 튜닝된 모델이라면 이 모델은 완전한 올순정, 올순정 모델이라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사실 S2000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설명드리자면 순정 모델이 진짜 없어요. 왜냐? 순정 상태로 타시는 차주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, 솔직히 저도 이 순정 다이캐스트를 개인적으로 구해보고 싶었는데, 솔직히 순정도 순정 나름의 매력이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솔직히 순정 모델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잘 뽑아줬고,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, 전세대 외장차 퀄리티는 훌륭했지만, 한 가지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, 테일램프의 재현인 것 같아요. 솔직히 테일램프의 재현을 제외한다면, 엔진룸이나 이런 내부, 외장차 퀄리티는 흠잡을 데 없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혼다 S2000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캔바.